서대문구청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.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구청 측은 최근 경로당을 방문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줬습니다. 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펼칠 예정입니다. 한편 구청 측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주민 16명으로 구성된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